금융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 포기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됩니다. CFD를 이용한 절세 방법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시크릿 노하우입니다. 먼저 CFD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줄임말로 차익결제 거래라는 것입니다. 주식을 실제로 매매하는 것이 아닌 수익이나 손실 등 차익만을 거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증거금 10만원의 돈을 보증금 개념으로 B 기업에 넣어둔다고 가정한다면 B 기업에서 C 주식을 100만원어치 구매, 구입한 C 주식으로 인한 수익, 손실 등에 관한 부분만 투자자 A가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대금 전부를 납입할 필요가 없기에 수익이 난다면 소액으로도 큰 수익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반면 손실이 난다면 그만큼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는데요. 손실이 크게 날 경우 기업 측에서 투자자에게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고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 측에서 일방적으로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손실액은 투자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문 투자자 자격이 주어진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금융투자 상품 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연 소득이 1억 원이 되거나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제가 CFD를 해외 주식 절세 비법으로 말씀드린 것일까요? 바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보단 절세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해외 주식 CFD의 경우 증거금률이 기업별로 30%에서 100%로 다양한데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걱정이 되신다면 100%인 곳으로 투자를 하신 후 수익이 발생한다면 CFD는 장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11%의 양도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 25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세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방법 또한 CFD 해외 주식 서비스를 거래하는 증권사를 찾으신 후 CFD 계좌를 개설하여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법으로 CFD를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레버리지로 인해 한동안 말이 많았던 서비스이기도 하는데요. 투자라는 것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알려준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